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41에서 42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고양이 루이 씨가 도와주겠습니다. 자, 들게 길어요. 자, 우리는 인터랙트 한다. 뭐 잘 나오죠? 상호작용. 근데 인터랙트는 우리가 위드를 잘 씁니다. 자, 그러면 누구와 상호작용하는데? Each other, 서로서로. 자, 그리고 자, 또 with our physical, 물리적, environment, 문 리더. 와, 우리 문 리더랑 같이 살고 있죠. 물리적인 환경과 함께. 자, 우리는 biological은 생물학적인 생명체. 자, 우리는 생물학적인 생명체고, 자, 우리라는 생명체는 depend, 복수 동사예요. 종속절에. depend on, 의존하는데, living landscape. 살아있는 환경. 환경에. 자, to sustain은 투부정사 부사겠죠. 부사의 목적으로 sustain 하기 위하여. 유지. 유지하라고 한다고 해도, 뭐, 살아남기 위하여라고 해도 똑같아요. 자, 식물들과 주어 1번, 동물들은 주어 2번, 자, are affected,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행동에 의해서. 자, 그리고 우리의 existence, 존재. 우리의 존재들은, 자, is impacted, 또 수동으로 썼습니다. impact, 영향을 받게 되는데, by 식물들이나 혹은 동물들에 의하여. 그러니까 서로서로 영향을 주고, 자, 우리는 exist, 존재하는데, 자, within 어디 내부냐면은, complex set of interaction. 자면 복잡한 자 세트인데 상호작용의 세트에서 살고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인터랙션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이게 중요 단어입니다. 굉장히 자, that is는 해석을 즉이라고 들어가면 되겠죠. 즉 자, 우리는 살고 있는데 ecological 그러면은 생태학적인 세계에 살고 있다. 이게 뭐 이게 주제예요. 여기 사실상 자 주제 즉 그다음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보면요. 자, learning to perceive the world. 자, 배우는데 세계를 perceive, 인지하도록 배우는 것은 as 뭐로서 never ending, never 절대 ending, 끝나지 않는, 절대 끝나지 않는 system of interaction. 자, 그러면 상호작용의 시스템으로서 즉, 또 계속 가요. 자, to think about our surrounding. 생각하는데 우리의 surrounding 주위 환경 그리고 우리의 relationship 관계 자 관계를 자 with 뭐와 함께 our environments 우리의 환경과 함께 생각하는 자 그리고 each other ecologically 자 서로 서로를 자, ecologically는 생태학적으로 자 생각하는 것은 생태학적으로죠. 자, 생태학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뭔가 이거 잘못됐어요. 자, 빈칸을 넣었습니다. 생태학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떻다, 챌린징하다. 그래서 도전적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실상에서는 어려운 일이다. 자, 이거 사실상 힘든 일이라는 뜻이에요. 자, search thinking은 뭐예요? search thinking 앞에 나온 거죠. 그러면 생태학적으로 혹은 주위 환경을 뭐로써 끝나지 않는 시스템으로써 그러면 좀 요약하자면은 생태학의 중요성. 창피하게 중요해. 생태학이라니까, 이게. 고양이야, 생태학의 중요성이라고 지금 해석한 이유는 절대 끝나지 않는 상호작용이란 말을 우리가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생태학의 중요성에 대한 생각은, 자, force A to B. 자, 강요하는데, to 뒤에 동사원형 우리가 rethink 나오죠. 다시 생각해 보도록. 자, 우리의 시야인데, economics. 경제학. 자, 그 다음, politics, 정치학. 자, 그리고 비즈니스, 사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뜻이. 자, it suggests different ways. 자, it은 여기서 보면 생태학의 중요성은 제안해 주는데, 다른 방식을. 어떤 방식? to plan, 행용사용법, 계획하는. 그 다음, and to design. 이것도 행용사용법이죠. 디자인하는. 그래서 동사원형에 1번, 동사원형에 2번 들어갔습니다. 자, 하면 in economics for example 삽입절이고요. 자, 그럼 경제학에서 예를 들어서 생태학적인 시야는 주어 제안하는데 자, much more 더 복잡한 세트의 관계를 제안해. 자, then supply and demand 보다 수요와 공급
경쟁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수요와 공급이죠. 뭐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안 맞지만 지금은 막 찍어내니까 어디 나라들에서 양적 완화하려고 그러니까. 여튼 근본 시작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Supply of what and where from까지. 자, 그러면 공급인데 어디에서 무엇을부터. 자, 그리고 at what cost, 어떠한 비용으로. 그리고 not only in dollars, 그러면 달러, 돈뿐만 아니라 but, 그래서 not only in, but also to, 전체 다 똑같이 써야 돼요. 다른 종들과 그리고 다른 세대, 최대가 아니고 세대죠. 자, 그럼 이게 뭔 말이냐면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보려면 우리가 그냥 수요와 자, 공급의 법칙만 생각할 게 아니고 이외 수많은 다른 요소를 근본적으로 다시 고려할 때 어떻다? 굉장히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제학적 이유만 추구하면 자연 파괴해도 되지만 나중에 자연 파괴한 게 우리 미래 세들이 또 살 때 상호작용 해야 되니까 청정 에너지로 바꿔야 되고 이런 사고를 지금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 ecological understanding. 그러면 생태학적인 이해라는 것은 can also confront 하게 해줘. 자, 또한 직면이죠. 우리가 마주치게 해주는 말이야. 직면하게 해주는데, 자, 우리의 가치와 그리고 종교적 믿음들을, 자, 비록, 자, 대부분의 페이스는 신념, 대부분의 신념들이 이제 address 하지만, address는 주소가 아니고서는 다루다. 자, 하면 대부분의 종교는 다루고 있지만, 자, 인간의 커넥션, 연결을 to 어디에? 자연적인 세계. 그리고 steward world responsibility는 책임. steward는 원래 우리 비행기에서 일하는 남자들 steward로 되죠. stewardess가 여자고. 그래서 같이 뭐 서빙해 준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그럼 책임감에 책임 있는 책임감들. 감들로 리스폰서빌리티가 또 나와 버리네요, 뒤에. 그러면 책임이 있는 책임에는 좀 책무가 있는 책임감들을 for future generation. 아까 제가 말했던 듯이 미래 세대를 위하여 우리만 쓰고 죽을 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가 상호작용해야 되니까 미래 세대들도 고려해야 된다고 종교에서도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자, ecologist 생태학자 인 폴 시얼스는 1964년대 was the first 첫 번째 사람이었는데 to call. 그래서 call은 여기서는 불렀다. 그냥 불렀다고 하면 되겠네요. 불렀는데 생태학을 a radical subject는 극적인 주제. 극적인 주제라고. 그러니까 뭐 쉽게 생태학을 보존해야 되는 게 아니고 아주 굉장히 극도로 민감한 주제란 말이에요. 자, 그는 이 폴이죠. 폴은 speculated 고심하다. 고심하다라고 해도 되고 뭐 고안해내다라고 해서 두 개 다 돼요. 여기서 해석이 굉장히 힘들게 생각했어라는 뜻이에요. Then 자, 만약에 여기까지 가도 되겠네요. 그렇지. 자, 만약에 자, 생태학이 자, were taken 여겨진다면은 자, seriously 하게 심각하게 자, as도 로서죠. 자, 그러면 instrument 그러면은 여기서는 장비. 장비로서 혹은 뭐 도구 방법이 가장 해석이 좋아요. 이건 사실상 애를 모르서 방법으로서 for long run이에요. 빈칸 여기서 주의하시고 자, 그럼 장기간 봤을 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장기간의 welfare 복지. 자, 복지인데 자, 인간의 자, then if죠. 끝났고요. 그러면 it would endanger 이것도 빈칸 느껴주셨어요. 이게 왜 인데인저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좀 앞에 해석을 잘못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생태학적인 관점은 아마도 조동사 동사원형 인데인저 동사원형 썼죠. 인데인저를 위협한다. 자, 위협하게 되는데 위협한다. 자, assumption 가정들을 그리고 관행. 관행인데 광행 아니고 관행이라니까. 자, 관행인데 어떤 관행은 accepted 과거분사예요. 자, 수락되어진 by modern society 현대사회
자, 현대사회에 의해서 수락되어진 관행과 가정은 현대사회는 우리가 뭐예요? 오늘 먹고 다 죽자. 이런 대부분 이렇단 말이에요. 미래까지 신경 안 써요. 환경오염 다 시키고 다 갖다 나무 자르고 석유 다 쓰고 맨날 우리 흥청망청 다 쓰고 있죠. 미래 세대 절대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야? 인데인저란단 말은 너희가 만약에 롱텀으로 롱런으로 미래 세대까지 한다면은 다 줄여라. 입으로만 씨부리지 말고 줄여라 이거예요 사실상은. 자, whatever their doctrinal commitment, 그들의 doctrine은 교리적인 뭐겠다. 야, 교리적인 commitment는 원래 헌신, 헌신이라는 뜻이지만 좀 의역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교리적인 책무 라고 나오는데 별로 좀 정확하게 말하기가 좀 애매해요. 이게 교리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헌신해야 되는 것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좀 주제가 좀 무거워요. 자, 우리가 환경에 생태학을 인간이 평생 죽을 때까지로 앞으로도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사회에 나오는 뭐 종교라든가 경제학적 관점이거나 이 이칼로지에 부속되는 이 중간값을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뭐예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시 다 사상을 바꿔야 되고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왜? 다 줄여야 된다니까. 그래서 줄여야 된다는 말 안 나왔어요 사실. 안 나왔지만 니네가 흥청망청 쓰는 걸 다 없애야지만 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어려운 질문입니다 조금. 자, 그래서 현실적인 답이죠 이거.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인데 우리가 인간은 뭐 지금 뭐 절대 안 바뀌죠. 자, 여튼 이거는 우리 고양이 루이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태계를 끝없는 상호작용으로 생각할 때 그 보존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을 현재 모든 학문과 종교는 간과하는 듯하다.